자, 8번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정독을 해야겠죠. 보니,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자, 17세기 말에 a number of prominent figures, 많은 수의 prominent figures, 유명한 인사들이 빈칸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 however. 네모칸 해 주시고 하지만 자 believing that dismissing the works of ancient Greece and Rome 일단 끊고 as some people were doing was an act of arrogance they refused to concede that the modern world has surpassed the ancient world in terms of learning 조금 길긴 하지만 이거 지금 어떤 느낌인지는 내용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그러나 믿으면서 뭐를 dismissing the works of ancient Greece and Rome. 일단 dismiss가 뭐예요? dismiss. 일단 D로 시작하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다? dismiss. ignore 무시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뭐 고대 그리스랑 로마의 어떤 업적들 혹은 작품들을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거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as some people were doing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was an act of arrogance 아 뭐다 아주 거만한 오만한 행동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작품들이 좀 좋다고 좀본 거네요 그죠? 이거 무시하면 오만한 거다. They refused to concede.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뭐를요? Concede. 요거는 이제 그 acknowledge란 뜻인데,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걸 거부했냐? That ER을. That 있으니까 사성 그어주시고. The modern world, 현대 세상이 has surpassed, 초월했다, 초과했다, 넘어섰다, the ancient world, 고대 세계를, in terms of learning, 뭐의 관점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고대 사회를 뛰어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자, 결론은 지금 그 옛날 게 새로운 것보다 낫다. 이 관점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보면, Try to recover source of learning lost since antiquity. 노력했습니다. 회복하고자. 뭐를요? 어떤 학습의 그 source, 원천을. 근데 이게 바로 뭐냐? Lost since antiquity.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부터 잃어버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ntiquity 이게 고대니까 옛날부터 잃어버린 거. 자, 그러면 고대로부터 잃어버린 거를 찾는다. 일단은 세모칸 정도 될수 있겠고, A. 자, B번. Sought to establish new foundations for modern learning. 이거는 추구했답니다. 되찾으라고 했어요. 새로운 foundation. 어떤 근본을, 기초를, 뭘 위하여? modern learning. 현대적 배움을 위하여. 요건 아니죠. 그죠? howev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 C는? spoke out in support of the enduring value of ancient works. 나와 있네요. 고대 작품. 자, 고전 작품. 고대 작품이 어떤 그 지니고 있는 그런 가치. 이거를 지지하는 걸 말을 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C도. D는 criticized the failure of modern thinkers to surpass the ancient. 라고 되어있네요. 자, 일단은 그 비판했습니다. 뭐를요? Failure of modern thinkers. 현대 thinkers. 사상가죠? 그러니까 현대 사상가의 어떤 실패를 비판했어요. 뭐하고자 하는? To surpass the ancient.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을 뛰어넘고자 하는. 자, 이것도 그러네. 이거는 좀더 봐야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만만하게 마지막 문장이 좀 짧으니까 이거부터 보니까
자, for these prominent figures. 오케이. 자,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re was no substitute. 대체는 없다. for an education in the classics. 아, 그러니까 이제 고전 작품에 대한 이러한 교육에 대한 substitute,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고전 작품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현대 사상가들을 비판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D는 제껴지고요. 그리고 A랑 C, 이게 좀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게 지금 lost since antiquity, 고대로부터 잊어버린 건데, 고전 작품은 잊어버려졌나요? 계속 간직되고 있었죠. 그래서 디테일한 면에서 지금 A가 밀리고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좀 챙기면 될까요? 다른 문제보다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예, 문제마다 이제 한 문장 보고 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뭐 세 문장, 경우에 따라서 네 문장까지 읽어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